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3장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요나서 1장에서 불순종으로 그리고 멸망으로 향해서 달려가는 선지자의 길을 풍랑 가운데 막으시고 돌이키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2장에서는 단지 길을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3장에 이르러서는 악하고 악한 멸망받아 마땅한 형벌이 너무나도 당연한 니느웨를 돌이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다시 요나에게 두 번째로 임합니다. 너는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그들에게 전파하라 라는 것이 하나님이 요나에게 두 번째로 주신 명령입니다. 이번에는 요나도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게 되지요. 그리고 그 니느웨 땅에 놀라운 회개가 일어났고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났다라는 것이 요나서 3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나서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요나를 두 번째 불러서 니느웨로 보내신 것은 요나가 뛰어나고 영적이고 깨어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큰 성읍 니느웨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요나만큼 유용하고 요나만큼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요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요나가 이번에는 순종했기 때문에 그 큰 성읍 니느웨가 회개하고 영적인 대각성을 누리게 된 것이 아니라고 요나서는 아주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나는요 아주 애매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는요 마지못해서 순종해요. 그것을 오늘 성경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 3장에는요 니느웨가 얼마나 큰 성읍이었는지 말해주고 있는데 이 니느웨는 걸어서 3일 길을 돌아야 그 니느웨를 다 돌아볼 수 있는 큰 성읍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까지 가기는 갔는데요 단 하루 그 니느웨를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마지못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없어서 한 선포에 불과하죠. 그 선포의 내용도 이렇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한다라는 선포의 내용이에요. 사실 요나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처음 요나에게 명령하셨을 때 너는 이렇게 말하라 라고 했는데 그 명령이 뭐냐면 너희들의 니느웨의 죄악이 하나님에게 상달되었다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요 너희들 이제 40일 지나면 죽었어. 너희들 끝이야 이제 끝. 이 얘기를 딱 하루 짧게 전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입장에서 전하고 싶은 것만 전한 거지요. 그렇게 불친절하게 그리고 거짓말은 아니지만 자신이 전하고 싶은 내용만 짧게 전한 요나의 이 외침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에 놀라운 회개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하나님께서 영적인 대각성으로 바꿔서
그들의 회개를 받아주시죠. 사실 니느웨가 요나가 그 니느웨로 가기를 주저하는 이유가 합당하지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이스라엘, 바로 요나가 살고 있던 그 나라의 적국이었어요. 그 적국의 심장인 수도였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바로 요나를 비롯한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군대들, 그리고 요나가 가장 두려워할 만한 바로 그 아수르 제국의 왕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요나가 가서 너네들 40일 지나면 망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비웃고 때리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죽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나요? 지금 우리한테 오늘 평양에 가서 너네들 40일 있으면 너네 끝났어, 너 다 망해, 이렇게 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요나가 직면하고 있는 명령은 그런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은요, 어리석어 보였고 실패할 가능성이 너무해 보였고 제대로 수용하기도 전에 감옥에 갇힐 가능성, 죽일 당한 가능성이 아주 높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니느웨가 요나를 비웃지 않았어요. 니느웨가 때리거나 감옥에 가두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불성실하고 불친절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모든 니느웨 백성이 이 외침에 반응합니다. 요나가 명령받았을 때 요나의 명령에 가장 반응하기 힘든 한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죠? 바로 아수르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 불가능한 사람 왕조차도 요나를 제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요나의 메시지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응한 사람이 바로 이 아수르의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일을 보면요, 굉장한 악재들이 많아요. 저는 이거를 삼중고라고 말하는데 정말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너무 안 좋아요. 한마디로 사역자가 너무 꽝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세상 끝까지 도망가고요, 제대로 훈련도 되지 않았어요. 이 사역자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가는 것에 능한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마음을 담을 준비도 되지 않는 사역자였습니다. 두 번째로 사역 대상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 니느웨라는 땅이요, 얼마나 악한 곳인지 모릅니다. 인류 역사상 나타났다 사라진 제국들이 많은데 그 제국들 중에 가장 악독하고 가장 잔인한 제국을 꼽으라면 반드시 꼽히는 제국 중에 한 곳이 바로 이 아수르 제국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대상도 너무너무 안 좋습니다. 세 번째로, 이 세 번째 삼중고 중에 세 번째가 뭐냐면 선교 전략이 너무 안 좋아요. 방법이 너무너무 비현실적이에요. 심장에 가서 적군들이 있는 그 군대가 있는 그곳에 가서 너희들 죽었다 이제,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또 거기다 이 방법이 전하는 그 대상, 그 방법을 전하는 선지자가 얼마나 불성실하고 또 불친절하고 또 배려가 없고 자기가 전하고 싶은 말만 해요.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그것도 짧게. 이러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려고 하는 일이 저희의 생각에는요, 불가능한 일인 거죠. 쓰는 도구인 사람도 안 좋아요, 대상도 안 좋아요, 그리고 방법도 너무 안 좋아요. 불가능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 가운데 하나님 쓰는 그 도구인 하나님의 선지자를 포기하실 수 없는 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냥 그렇게 막 너 안 돼? 그럼 제가 하지 뭐, 이런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불가능해요. 그런데요, 이런 불가능한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은 니느웨의 영적인 부흥을, 진정한 회개를 허락하십니다. 이 니느웨에 일어났던 회개와 영적인 각성은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회개 중에 단연 돋보여요. 단연 돋보여요.
요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어하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상황의 어떠함 때문에 실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나 불가능해 보여지는 어떠한 장애물 때문에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영적인 부흥은, 영적인 각성은 하나님 한 분을 인해서 이루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일서 5장 24절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어져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이 있다고 해요. 그 담대함이 뭐예요?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이면요,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는 온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거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집니다.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일 이루어지나요? 이루어집니다. 우리 개인에게 눈물로 부담감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그 일, 우리의 변하지 않는 자녀들, 우리의 가정, 정말 어디를 돌아보아도 망가진 것처럼 보여지는 이 조국의 교회들 회복될까요? 회복되지요. 저 때문에요? 아니요. 우리 때문에요? 아니요. 우리는 망가졌잖아요. 우리는 요나 같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실 뿐만 아니라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요나서 3장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 앞에 펼쳐진 상황과 가능성과 현실인가요? 아니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 요나서에 기록된 이 놀라운 회개와 그리고 대각성은요, 아수르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수르에 일어난, 니느웨 땅에 일어났던 이 놀라운 회개와 영적인 각성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 왜 아수르에 일어난 이 회개와 각성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하셨죠? 왜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기록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 대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선택받고도, 부름받고도 세상 끝까지 도망가는 선지자. 그렇게 도망간 선지자를 막아놨는데도 불구하고, 돌이켰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변하지 않아서 물속 깊은 곳까지 들어가야 되는 선지자. 그렇게 간신히 마음을 돌이켜놨음에도 불구하고 불충성스럽게 억지로 마지못해서 순종하고 있는 선지자를 먼저 보이신 다음에 죽어마땅한, 인간의 생각에도 벌받아 마땅한 저 니느웨 사람들은 그냥 형벌을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앞에서, 형벌 앞에서 그 마음을 돌이켜서 왕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땅에 기르고 있는 짐승에 이르기까지 회개에 동참하는 회개의 운동이 일어난 이 일을 대조적으로 비교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토록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하시고 돌아오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는 이스라엘들 앞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회개란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설교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회개를 얘기하고 돌이킴을 얘기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강팍하고 메말라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앞에 하나님이 이루기 원하시는 회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회개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깐 돌아보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니느웨 사람들이 형벌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들려진 소식은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 심판의 소식 앞에 그들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악한 길과 강포에서 떠났다,
악한 길에서 돌이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그들의 삶을 돌이킨 거예요. 단지 아이고 아이고 잘못했어요, 그냥 이거 지나가게 해주세요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으로 그들의 삶을 조종해 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라고 나와 있죠? 백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왕에 이르기까지 굵은 배옷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은요, 굵은 배옷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굵은 배옷은 무엇을 말해요? 굵은 배옷은 그들이 애통할 때, 지극히 슬플 때 입는 옷이에요. 그리고 왕은 어디에 앉았다고 말해요? 제 위에 앉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은 자기가 앉아있던 왕좌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가 입고 있던 왕복을 벗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들이 평상시에 익숙하게 입고 다니던 평상복을 벗고 굵은 배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내려와서 제 위에 앉아서 슬픔, 죽음 앞에 서는 사람처럼 서게 됩니다. 이것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들의 중심의 변화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의 반응입니다.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 앞에 그 주님의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왕좌를 비워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우리가 죽었다고 인정하며 눈물로 주님 앞에 주님의 옷을 입는 것 같은 모습이 니느웨 땅에도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엄유하셔서 반드시 그대로 되는데요, 니느웨 백성은 40일이 지나면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열린 유일한 살 길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와서 자신의 삶을 말씀으로 돌이키고 자신의 왕좌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주님과 함께 죽음을 선포하는 그것을 니느웨가 갔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요나서 3장은 이 니느웨 회개를 우리에게 소개하며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요.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이 있다고. 우리가 살 길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살 길은 바로 우리의 왕좌를 비우는 거예요. 내가 왕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에 오른 대로 살아갔던 그 왕좌를 비우고 우리가 주인 되었던 이 주인 된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옷을 같이 입고 예수와 함께 죽고 주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유일한 살 길이라고 하나님께서 대조해서 말씀하시며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말씀이 요나서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길로 이 아침에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요나처럼 다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에 순종으로만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실패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오늘을 살 믿음을 주옵소서.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길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요나를 두 번째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고 계신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살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어디로 가라 하시든지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는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실패하지 않으신 하나님, 낭망과 절망처럼 보여지고 불가능처럼 보여지는 일들 앞에서도 완전한 그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주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고 하신 주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가운데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이, 공동체가 자신이 왕 되었던 자리에서 일어나 왕의 옷을 벗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유일한 살 길인 참된 회개와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한국교회 목회자들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니느웨에게 임했던 그 부흥이 이 한국 땅에도, 우리의 개인의 삶에도, 선한 목자 교회에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유일한 살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니느웨가 유일하게 살 길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들의 가슴을 찢고 배우 옷을 입고 제일에 앉아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유일한 살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자를 되어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나와 함께 죽으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왕자를 내어드리는 일뿐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유일한 살길로 나가게 하소서. 하나님, 종교적인 만족을 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유일한 왕, 유일한 살길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진정한 회개와 영적인 부흥들이 하나님 한국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목회자들과 사역자들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개인의 삶과 하나님 선한 목적의와 이 조국의 교회 위에 하나님 니느웨에 임했던 그 부흥이, 회개의 역사와 영적인 각성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실패하지 않으신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이 코로나에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은 앞에 못 박힐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